자, 박성훈 선수와 이재용 선수 이제 한 명은 16강에 올라갈 수 있고, 아, 선수 모두 이번이 세계 모두 처음인데 첫 14강 진출에, 첫 16강 진출에, 아, 그런 기쁨까지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팀 동료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는 늘 가볍게 웃으면서 다음 우선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올라갑니다. 승부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이재왕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 적입니다. 이재왕 선수. 아, PP죠. 네, 잠깐 경기 중단 요청이 나왔어요. 경기 중단 요청이 나왔습니다. 아, 어떤 내용인지 네, 심판이 들어가서 이제 상황을 좀 아, 네, 뭐 조명 문제였던 모양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 빛이 비치게 되면은 안 되죠. 자, 박성훈 선수가 그 본인의 장비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도 이 조명 앞서서 제기한 문제 제기했던 그 조명 문제인 듯 보입니다. 네, 그 조명이 이제 꺼져서 문제 없다 경기 시작합시다 이렇게 박성훈 선수가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이제 나와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경기 시작하면서 다시 켜졌어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박성훈 선수에게 불편한 조명을 지금 하나둘씩 계속 끄고 있어요. 아, 고개를 끄덕끄덕 이런 것으로 봐서 다시 경기 속행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선수의 개인 장비 문제는 아니고요. 앞서 문제를 한번 제기했던 그 조명이 계속해서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경기 중단 요청을 했고 뭐 선수의 권한에 따라서 지금 그 진행 중입니다. 상황이. 네, 뭐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이제 박성훈 선수의 네. 타임머신 쪽이 좀 많이 어둡네요. 네. 자, 현재 경기는 이제 포진된 상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 이재왕 선수와 박성훈 선수의 대결. 참 그 박성훈 선수가 이제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독특하게 하고 이제 나오면서. 무슨 그 영화 그 예전에 그 가위손 같다. 예,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렇게 어둠침침한 조명하에서 딱 저렇게 박성훈 선수 앉아있으니까 또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 같네요. 네. 뭐 이제 그 이재왕 선수에게도 마지막으로 이제 조명에 문제가 없느냐 점검을 네. 하는 거죠. 참고로 지금 그, 양 선수들의 이제 이상 유무를 이제 확인한 그, 새로운, 캐스파의 심판은 예전 또 프로게이머예요. 예, 예, 김상훈 선수라고 프리첼베에서 4위를 차지한 바 있는 그렇죠. 예, 아주 당시에는 잘 나가던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자, 그 조명 문제가 네, 다 이제 해결이 됐고요. 이제 박성훈 선수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경기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경기 전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아 지금 이재왕 선수 쪽의 조명도 이제 같이 끕니다. 네, 선수들 모두 이제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심판 대화 내용이 아 편해요 들리니까
듣기에 나 준비 다 된 거죠? 이렇게 서로 묻고 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심판들이 다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이고 무대에서 경기 해본 경험들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편이 이 점을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아, 선수들이 경기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그 주어진 권한 내에서 그 제기를 해야 됩니다. 아, 준비하세요 사인이 나왔고요. 현재 5, 4, 3 자, 카운트다운 경기 속행됩니다. 자, 다시 경기 진행됩니다. 앞서 이제 그 진영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재영 선수 진영 나오고 있다. 노란색 적으고 자, 이에 맞서는 박성훈 선수는 이곳입니다. 신세계요. 그 아카디아2는 저그 프로토스가 4대5로 프로토스가 앞서는데 내용을 보면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4연승 중이거든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특히나 지금 이런 위치 물론 그 서로가 위치가 뒤바뀐 점이 있긴 합니다만 두 번 연속 이런 위치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상당한 전진 투게이트 플레이로 저그를 이겼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게다가 게다가 지금 뭐 그 이재영 선수는 토스전 1승 4패, 박성훈 선수는 저그전 5승 1패 이런 식으로 관련되다 이 맵도 일단 어쨌건 한 경기 차이지만 토스가 앞서 있고 이 맵에서 박성훈 선수는 바로 네. 홍진호 선수에게 강력한 하드코어 질러러스를 이긴 바 있는데 예. 이재황 선수는 대각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태경 선수에게 또 진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어쨌든 투게이트웨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선수 포니프를 갖기 때문에 뭐 그렇죠. 포지 짓고 네. 더블레그를 구사할 수도 있고 지금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성훈 선수 아 포지 쪽으로 가네요. 예, 네, 근데 이재황 선수가 스펀지풀이 빠른 상황이다 보니까 포지 이후에 바로 이제 노캐논 더블은 좀 불가능하겠고요. 네. 오버로드로 풀오브 진앙으로 봤기 때문에 예, 스폰 인프를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 보낸 오버로드가 이제 최초 방어 라인 이쪽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바로 이재왕 선수의 모습이고요. 포지 완성이 됐죠? 아예 구두론 스폰 인프였으면은 예, 선포지도 약간은 네. 좀 무서울만한데 그래도 구두런 오버로드 이후에 스퍼닝풀이다 보니까 지금 프로브로 드론의 해처리 방해를 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뭐 앞쪽 미네랄을 가져갔네요. 네. 자, 양 선수들 아하 이제 캐논으로 기본 방어 라인 구성을 하고 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홍준호 선수의 경기처럼 저구 역시 무난한 3회 처리를 현재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뭐 네. 패스도 안 가져가고 있고 아카디아2는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 하는데 뭐 일단 더블 엑소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비형을 구사하기도 괜찮다고 이제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은 얘기를 합니다. 네. 선수들 뭐 초반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템포를 느릿느릿 그러면서 네, 앞마당, 체비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 앞마당 또 방해하죠 지금. 아직까지 3회치를 못 봤어요. 네, 저글링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방해를 지금 저글링 때문에 네. 못했고요. 자 이제야 미네랄 게스 지역에 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이재황입니다. 예, 네, 확실히 그 박성훈 선수가 물론 이 박성준 선수의 예기치 않은 예, 끝없이 이어지는 히든리스크 러시에 이렇게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만 확실히 박성훈 선수가 저기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캐논 하나를 취소를 했죠. 네. 네, 그 뭐 아무래도 상대가 저글링 러시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런 감도 참 좋고 네. 자, 박성훈 선수가 그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가끔 있어 그렇지 뭐 전종종을 상대할 때 보면 다 초중반은 좋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더블 엑서 성공이고 문제는 이제 프로토스가 전형적인 수비형의 커세어 리버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초반에 커세어 리버 운영한 대신에 방어용도로 쓰고 예, 게이트웨이를 또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앞선 경기에는 게이트가 막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그냥 바로 밀렸었는데 아무튼 두 번째 넥서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좀 뭐 질러 당기도 간 것 같은데 아 프로브네요. 네. 자, 1, 2경기는 좀 속도전 처음부터 계속 싸웠고 자, 이번 경기는 좀 갖추고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어떤 묘가 발휘돼야 되는 그런 네. 경기로 진행되네요. 이런 상황까지 저렇게 늦게까지 프로브가 살아남고 상대 적을 진영으로 확인한다는 거 이건 프로토스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가 더블 이후에 뭐 적하고 이제 물량전 한번 해보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가
이건 그 네. 저그의 추가 멀티가 혹시 있나 싶어서 가본 게 아니라 저기다가 뭔가 또 예, 캐논 지어가지고 뭐 이런 다음에 막멀티 더 하겠다라는 생각 야 프로브를 지금 예. 돌아가면 다치면 빼고 계속 지금 상대방 쪽에 지금 정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7시 쪽에 보내놓은 일꾼을 보면은 만약에 저그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지 않았나 정찰용을 위해서 보낸 거라면은 7시 쪽 본진 그렇죠 본진에 올라가 보내요 일단. 근데 저거는 뭐 그냥 갖다 놓은 것 같고요. 뭐 저 지역에서의 몰래 건물을 활용할 가능성은 거의 1%가 1%에 가깝지 않을까. 박성훈이니까 저희가 네. 주목하는 뭐 거예요. 뭐 테란이면 네.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1% 미만의 확률로 나올 것 같은 경기도 또 박성훈 씨는 존중하기 때문에 네. 네. 봐야 합니다. 몰라요. 아무튼 그 개연성은 그렇죠. 하여튼 쪽 계단에다 살짝 걸쳐놓은 지금 것도 예. 그 박성훈 선수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아까 모습에서는 게이트웨이 유닛을 활용할 것처럼 포지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이거 또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박성훈 선수가 뭔가 계속 지금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지상 유닛을 활용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움직임은 커세어 리버입니다. 아, 그런데 이장훈 선수는 다수의 지상 병력을 네. 상대방 입구 쪽에 갖다 놨어요. 지금 이거는 예, 7시 쪽에 또 프로브 예, 내렸다 다시 올라가네요. 되게 신경 쓰이네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거 자꾸만 예, 구틀구틀하는지 예, 사이버네틱 스쿼에서의 업그레이드는 뭐 커세어의 공격력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로보틱스도 완성이 됐고 커세 다시 한번 오늘 뭐 정차하는 정말 신경 써요. 네. 어쨌든 뭐 지상 유닛처럼 갈 것처럼 보이더니 안 가네요. 근데 뭐 오버로드로 그 포즈의 움직임이 취소된 걸 아마 뭐 눈치를 챘겠죠 이장훈 네. 선수도. 아 그런 뭐 네. 이제 정찰 아니 그 정찰이 이제 멀티하러 가는데 프로브에 또 방해 받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장훈 선수는 그냥 여기 앞마당에다가 그냥 바로 해처리 펼 수도 있는 거고. 네. 추가적으로 오버로드 사냥이 나서고 있고요. 아직 본격적인 교전은 개시되지 않았어요. 앞마당 쪽에다 가져가겠네요. 네, 오버로드 좀 여러 개 잡습니다. 커세어가 그렇죠. 나눠서 예, 예. 7시 앞마당에다가 지금 해처리 폈습니다. 네. 자, 그 모습은 프로브가 이제 내려와서 봤고 아, 저 예, 그거 보고 예, 저 뒤에다가 혹시 예, 캐논, 그렇죠. 파일런저트 캐논 들어가네요. 예. 캐논 아하 그걸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예.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야, 근데 지금 포세어로 네, 오버로드를 깨잡았습니다. 아, 근데 발견이 뭐 이제 네, 어떤 네. 너버였기 때문에 일단 당장 시야에는 안 들어왔을. 야, 이건 멀티네요 네. 또. 자, 아무튼 상대편의 제3 멀티는 자, 캐논 러시도 네. 충분히 저 캐논 두 개 들어갔죠 지금. 네. 세 개. 자, 커세어로부터 위협도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났고 이재왕. 야, 근데 저 지역의 캐논 러시로 애초에 초기부터 저그의 추각장을 차단을 시킨다면 프로토스의 출발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이재왕 선수 유명 나오는데 전혀 모르죠. 네, 지금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해처리가 완성되는 타이밍에 캐논이 완성되도록 뭔가 좀 박성훈 선수가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가는데 지금 막으러 가는 건데 왜냐면 지금 시야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그냥 저분이 그쪽으로 가죠? 예, 이제 아, 들어왔죠? 상황된데, 상황된데, 미니멀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성훈 선수가 또 주도면밀하게 해처리가 완성되기 전에 캐논이 완성되면 해처리 취소해버릴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저글링이 우르르 오죠? 네, 해처리 딱 완성된 타이밍에 맞췄어요, 또. 해처리 체력이 반 정도 빠졌거든요. 아, 이거 날아간다면은. 다수 저글링, 아. 근데 강제 공격이에요, 지금. 네, 해처리 강제 공격. 해처리 강제 되는 거죠? 날아가네요. 해처리 깨졌습니다. 야 확실히 그. 예, 박성훈 선수의 참 그 전략가적인 기질이 정말 예, 잘 발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앞선 경기 박성준 선수의 경기에서의 좀 아쉬움, 이거 리버죠. 이거는 뭡니까? 아, 그런데 여기서? 아, 박성훈 선수. 글쎄요, 지금은 굳이 좀 서두를 필요성은 없었죠. 왜냐하면 커세어가 공중을 제압한 가운데 셔틀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커세어를 지금 스콜지 네, 커세어 동반이 없었기 때문에 셔틀을 보호하지 못했죠. 네. 네 근데 그, 뭐, 아, 물론 뭐, 뭐, 투자한 자원이 누가 더 많으냐 보다는 저그의 어떤 추가 확장을 한번 끊어줬느냐가 이제 더 물론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러나 어쨌건 박성훈 선수가 7시 지역 해처리를 한번 날리긴 했습니다만, 투자한 자원은 박성훈 선수가 오히려 좀 더 많았습니다. 캐논한 예. 선호계, 뭐, 파일런에 뭐 그랬었죠. 네. 아, 이제 터져놓게 모였고. 원래는 그 셔틀을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면,
네, 안전하게 좀 선 쪽에 네, 멀티까지도 가져가고 이런 형태로 좀 출발을 해야죠. 네. 지금 셔틀이 좀 모여야 됩니다. 최소 두세 개 정도는 모여야 다니면서 멀티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템포가 셔틀 한 개 이름으로 해서 좀 끊겼어요. 박성훈 선수. 아, 오버랩도 잘 또 찾아내네요. 예, 박성훈 선수가 그냥 예, 리버로 견제 위주의 플레이만 해서는 지금은 이재왕 선수의 멀티가 문어발식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예. 단계라 가지고 좀 어렵고 그거보다는 한 방의 타이밍을 예. 큰 타이밍 한 방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버로드에 지금 거의 태울 것 같거든요. 이제 오버로드 계속 찔러 주면서 뭔가 아 근데 오버로드 움직이기는 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히드라리스크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예, 지금 뭐 추가 업그레이드를 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오버로드 딱 걸려서 히드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버로드 사는 보는 대로 죽여주죠. 그래, 예, 예. 또 이 이재황 선수는 오버로드가 다수의 오버로드가 커세어 부대에서 몰살을 한번 당해서 아주 그냥 뼈 아픈 패배를 했던 이런 기억도 한번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이재왕 선수가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맵에서는 보통 그렇죠. 네. 왜냐하면 3개스를 주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아, 프로토스에게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것 조금 긴장해야 네. 될 겁니다. 뭐 앞마당 더블 렉서스 인정해주고 미네랄 벌티까지 줘도 3개스 부분을 허용해주면 수비형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그 이재왕 선수에게 좀 굉장히 희소식이거든요. 네. 네, 이거 막아낸 거는 정말 좋긴 한데 그러나 뭐랄까요 여기 히드라들은 완전히 지금 예, 고립무원이죠. 여기서 넥서스 취소한 거고요. 네. 아무튼 이 땅은 곧 정리가 될 테고 커세어가 지키면 네. 추가적으로 오버로드가 올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저 섬 지역을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7시 라인과 두 곳의 확산지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예, 또 인구수 빨간불 들어왔죠. 네. 지금 보면은 예, 커세어에서 오버로드가 하도 많이 잡히니까 넉넉하게 오버로드를 왕창 뽑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너무 많이 잡혔어요. 지금 예, 차라리 이럴 땐 좀 스포콜론을 예, 지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3시 넥서스 한번 취소시킨 게 다고 네. 그 전후로 해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제 와 예, 예, 그 오버로드 뭐, 그, 이 한계 인구수가 지금 87.97 뭐 이런 정도로 보였었죠. 예. 그렇죠. 야, 근데 오버로드를 무지하게 넉넉하게 뽑긴 했는데 그런데 전체 인구수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재왕 선수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셔틀과 리버가 만약에 셔틀 한 두 기, 리버 네 개 정도만 확보되고 활동하게 되면은 지금 7시 쪽 멀티라인도 안전한 상황이 네. 아니거든요. 아니, 예, 이재왕 선수가 여기저기 멀티는 많이 했는데 인구수는 되게 적어요. 100이 안 됩니다, 지금 100이. 아, 예. 이거 본진 쪽을 노리는 모양인데요. 자, 태운 건가요? 지금 커세어는 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일단 웹까지도 현재는 뭐 거의 개발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채비는 거의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 들어갑니까? 자 중앙 쪽에 병력 집중해 놓죠. 네, 근데 뭐 셔틀 있고 리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예. 뭐 분지 쪽에서 큰 피해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곧 발견되면 곧 발견되면 다 좋아요. 아, 또 걸리네요. 눈도 나빠요. 예. 이재왕 선수. 아 이거 예, 다 내려야지 빨리 내려야지. 아 거기에 또 정말 운 없네요. 아, 이재왕 선수. 예, 다 내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예, 일부의 오버로드는 경력을 태운 채 예. 예, 공중에서 탄환해버렸고요. 이제 그 예, 자 셔틀이 작전에 동원되기 시작하죠. 한기 웹까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박성훈 선수가 순회 공연할 타이밍이거든요. 예. 야, 진짜 완전 진짜 오버로드 예. 순환 시대네요. 진짜. 지금 또 셔틀 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마당 노리겠다는 건데 타격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7시 저 현재 들어가는 거예요, 박성훈. 7시 쪽에 지금 이재왕 선수가 피해 입었어도 그래도 믿어볼 것이 7시거든요. 예. 7시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해볼 만한 맛이 다른 거예요. 학소수의 스코지도 웬만하면 좀 하이트롤만 시켜놨어도 저거는 이곳은 그냥 멀티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였는데 질러 내기 내렸네요. 아 근데 세이크 쪽 세이크는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리버도 하나 있고 리버도 예. 많이 깔아놨어요. 예, 예. 여기저기 그 물론 멀티는 많습니다만 드론 숫자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눈먼 자원 지금 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수병이 거의 먹혀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성훈 선수 분위기가 나쁘지 네, 않습니다. 리버의 스케랍 데미지가 업그레이드 돼갖고 히드라 리스크들 입장에서 리버가 또 두 배로 지금 무서워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네, 아셔도 소급 셔틀이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죠. 거세어 또 왕창 네. 읽겠는데요. 지금 앞마당 쪽 저거 네. 앞마당 쪽 예. 요거 뭐 잡혔고요. 그렇죠.
네, 질럿이라도 내려야죠. 커세어가 지금 도와주러 오는데. 네, 커세어가 도와주러 살려주나요? 야, 살릴 의리 있어요. 자, 그리고 안쪽 상황도 체크하고 질럿 세 개입니까? 야, 덩크 하나 체력 반 깎였죠. 이제는 좀 셔틀 리버를 커세와 함께 그렇죠. 예, 예. 좀 활동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네. 드론을 1.4지 웬 성크도 좋았어요. 야, 지금까지 리버를 네. 수비형으로만 썼거든요. 이런 수비형으로만 생각도 듭니다만 리버드랍 작전 전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성큰이 있으면 좀 귀찮습니다. 네. 네. 성큰 없는 데는 정말 편하거든요. 이제 순회 공연 타이밍이 왔어요. 아, 리버 한 6기 정도 툭 떨어지면 거의 뉴클리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셔틀만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네. 커세어는 공격력 2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고요. 자, 빨리 어떻게 그 위기를 좀 직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비, 근데 대비가 될지 곧 이거는 리버가 워낙 많아서 거기다가 저그가 셔틀 3기죠. 네, 이거는 막기가 너무 힘드네요. 대놓고 들어갑니다. 네, 저그가 또 그렇죠, 이거는 예, 멀티가 이렇게 있는데도 저그가 레어 단계라는 게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덩크 하나는 그냥 다시 지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거의 뭐 지옥이에요, 그냥. 네, 예. 접근도 못합니다. 히드라 리스크가 이거는 상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웹 때문에. 예. 리버 6기면 거의 묵시로급이라고 봐야죠. 예. 네, 거의 뭐 히드라 리스크 접근하면 뭐합니까? 커세어가 숫자가 얼마 많은데 네. 하얀 예, 지옥이 또 펼쳐지는 거죠. 아, 접근 안 합니까? 여기 포기합니까? 그냥 어쩌면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떨구든지. 어, 저걸 그렇다고 놔두고 가나요? 자, 더 급한 데가 있다는 겁니까? 일곱 시 쪽으로 그쵸? 날아가네요. 뭐 이제 일곱 시 지역의 피해마저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 경기는 거의 뭐 이재영 선수가 네, 잡기는 뭐 힘들다고 봐야죠. 자, 중간 요격이 필요합니다. 중간 요격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 그때는 아, 시작했어요. 초토하죠 뭐. 6기 총알값만 계속될 수 있으면 진짜 이거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그 입장에서 네, 섬 쪽에 멀티 발생화가 꽤 큰 힘이 되고 있죠. 히드라들이 이제 뭐 다수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커세어가 히드라가 아주 그냥 예, 그냥 반원형으로 부채꼴로 쫙 펼쳐서 서도 그 히드라 다 덮을 만큼 웹을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순식간에 본진과 함께 이제 7시 앞마당 한 군데를 밀었어요. 이 체력 빠질 대로 빠진 셔틀은 뭐 리버 태워서 이제 8시 쪽 뒤 드론을 잡겠다는 의도인가요? 네. 근데 8시는 병력이 꽤 있는데 네. 그냥 대놓고 웹 써야죠 웹. 네. 들어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네. 다 읽고 히드라 다 잡아도 프로포스가 손해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히드라 리스크들이 움직이다가 그냥 네, 리버가 한 발 쏘고 예, 다음 발 쏘는데 이제 쿨타임이 꽤 긴데 그 쿨타임만큼 히드라가 움직여주면서 공격을 못해요. 네. 자, 리버 두 개 잃었고 상대편 기지 두 개 잃고 네. 다수의 히드라 다 잡았어요. 히드라는 한 두 분은 잡았겠네요. 네. 네, 지금 뭐 저거는 막, 예, 10킬, 15킬, 막 16, 12 뭐 부담배 들죠. 빨리빨리 잡아야 돼. 지금 이동할 때 체력 좀 빠졌을 때 지금 잡아야 됩니다. 어이구 아, 캐리어 예, 원래 뭐 커세어 예. 리버 운영하면서 예, 궁극의 유닛이죠. 사실 프로토스가 네. 자원력이 받쳐주면 이게 뭐 예, 무슨 진짜 뭐 박성준 선수야 진짜 박성준이니까 졌지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초중반까지는 박성준 선수 운영이 되게 좋았었고 그리고 계속 리버를 모았었다면은 박성준 선수 승리를 또 쉽게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성준 선수가 저그전은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건, 초반 하드코어 질러 플레이건, 이런 수비형이건, 네. 그렇죠. 예, 장기전 이런 플레이건 다 잘하네요. 네. 지금 예. 뭐 프로토스는 예, 최종 테크까지 탄생하면서 예, 캐리어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뭐 리버 안 써도 되거든요. 네. 예, 커세어 캐리어만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저그는 히드라 리스크 업그레이드도 예, 0, 2, 방 1 그리고 레어 단계 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예. 뭐 프로토스가 이렇게 캐리어를 모으고 있구나. 뭐 이것을 이주영 선수 확인하는 대로 디파이로 빨리 가야 됩니다. 예. 캐리어를 진짜 한 번에 잡지 않으면 지금 또 그나마 오늘 그 박성원 선수의 컨셉은 한두 개 있을 때 보여주지도 예. 않아요. 제대로 쓰거든요. 원래 저 모인 캐리어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 디파일러의 다크 수험이 맞춰주지 않으면 안 그쵸. 되거든요. 예, 다크 수험과 그리고 플레이그
캐리어들도 이동할 때 이렇게 뭉치게끔 되었거든요. 공중 유닛이다 보니까. 예, 그 뭉쳐있는 캐리어에다가 플레이가 한 방 들어가면 진짜 네. 그 예, 플레이가 한 방으로 인한 그 총 데미지 진짜 엄청난 거죠. 예. 아, 벌써 이제 캐리어 바쁘죠. 그리고 또 커세어의 어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참 뭐 손 쓸 방법이 없죠. 이거 저그 전에 커세어 캐리어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네, 지금 막 부랴부랴 뭐 네, 디파일러 준비하고 어쩌고 한다 그래도 이미 그 이전에 씻을 수 없는 네, 피해를 이미 입은 상태가 될 것 같기도 네. 하네요. 지금 보면 스포일즈로 잡을 것 같으니까 캐리어 또 빼고요. 하, 지금 너무 괴로운 네.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박정준 선수는 10시 쪽도 네. 캐논 깔고 박정기 또 가져가거든요. 어, 멀티가 저그가 저렇게 다수의 멀티가 있어도 자원 채취 원활히 되는 것 없습니다. 네. 야, 템플러 카드를 이제 올리네요. 예, 토스가 저그 전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저그가 괴로운데 예, 뭐 하이 템플러까지 갖춰진다면. 근데 지금은 하이 템플러가 아니라 다크 템플러 판단해가지고 아콘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지금은. 모래도 네,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네. 아비터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전력만 그냥 그 조합 그대로 가도 뭐 최강적 갖췄거든요. 이미 자원줄도 원활하죠. 지금은 저 그 뭐 앞마당 지키고 있는 리버 셔틀 태워가지고 커세어 캐리어 리버로 순회 공연하면 네, 저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네, 공격력은 어느새 네, 풀업에 지금 예, 그쵸, 뭐, 커세어를 사용하면서 공업이 아마 꾸준히 해뒀으니까요. 히드라 리스크로 캐리어 본체 잡는거는 정말 힘든, 예, 컨트롤이죠. 잘 못 잡아요. 자, 그래도, 이에마스 이재방 선수도 확장기지 또 한동안 뭐 깨진 데도 있습니다만 가져갔고. 예, 이제 발견했죠. 어쩔 수 없다.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네, 근데 참 박성훈 선수도 11시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네, 뭐 그냥 이재왕 선수도 지금 이길 생각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알아야지 네. 최대한 빨리 알아 빨리 어떻게든 공격 병력 보내갖고 예, 밀어야 됩니다. 상대편의 테크 저 유닛을 히데라로 갈 겁니까 네. 진짜 이재왕.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어쨌든 그 디파일러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장담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대가 디파일러를 갖추는 것에 맞춰갖고 다크아콘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예, 그래 데리고 댕기면서 디파일러 보이는 족적 피드백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재왕도 확장기지가. 아, 일단 템플러네요. 네. 예. 꽤 되기 때문에 한번. 지금은 좀 힘을 집중시켜서. 예. 서서히 경기를 사실 박성호 선수가 마무리 지어도 괜찮거든요. 네. 이런 상황 되어서 저가 이제 역전을 하려면은 뭐 예전에 이와 유사한 흡사한 상황에서 저가 토스에게 역전승하고 막 이런 건 박성준 바로 MBC 네. 게임의 박성준 선수가 또 레퀴엠 같은 맵에서 종종 보여주고 그랬는데 저그는 완전 저그의 네. 정신 발휘에서 막 공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봤어요. 예, 이제 봤는데 이거 자, 중간에 캐리어 좀 왜? 예, 예, 지금 뭐 커세어들이 뭐 만화가 이제 얼마 없는 상황인가 보죠. 박성훈 선수 지금 뭐 유니 카운터는 200 거의 다 됐고요. 네, 박성훈 선수가 상황을 지금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일단 뭐 11시 걸쳐 발견하긴 했는데 힘을 좀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7시 쪽 뭐 6시 11시 네, 커세어는 커세어대로 캐리어는 캐리어대로 리버는 리버대로 너무 지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 뭐 캐리어를 좀 가격파 당한다거나 상황을 너무 좋게 봐서 이게 역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디파일러가 좀 갖춰지게 되면 네, 저 많은 확장기지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분명 이재왕이 확장을 꾸준히 예, 가져가고 잘 지키고 있거든요. 이재왕 선수는 한 번의 타이밍을 노리면서 지금 스커진을 잔뜩 모아놨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커세어를 많이 잃게 되면 커세어 그렇죠. 보여 없으면 캐리어는 스컬지에 네.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저 예. 스컬지 가죠. 스컬지 지금 반쪽 움직이려고 했죠. 자 캐리어만 예. 단독으로 있을 때 나와 있을 때가 언제든지 잡겠다는 의도인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박성훈 선수. 자, 이재영 선수도 분명히 지금 많은 자원줄을 봤다. 그래서 한번 싸워볼만 해요. 상대는 최종 탱크를 갔다고 하더라도요. 저 스커지를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박성훈 선수가 왜 다른 곳으로 좀 유닛을 활용하는지 좀 아쉬운데요. 예. 야,
이거 캐리어 잘못 나오면 정말 스쿼지. 네. 네. 지금도 스쿼지들이 확 한번 달려들었었는데 잘하면 캐리어 한 개 떨어졌었는지도 몰라요. 네. 지금 뭐 네, 스쿼지야 뭐 킬수를 확인할 수 없는 200이 다 찬 모양인데요. 풀업으로 지금 그냥 던지는 거죠. 인구수가 다 찼기 때문에. 네. 자원력은 뭐 크로스도 나쁘지 않죠. 10시 쪽 아주 뭐 스타게이트에서 전부 자원 병력 생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하이브 일단 갖고 디파일럿 채비가 지금 갖춰졌나요? 뭐 나올 때가 됐는데요. 이재영 선수 기지가 이재영 선수도 땅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거, 찾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박성훈 선수 몰라요. 지금 뭐냐면 초반에야 초중반까지야 뭐 자원활성화 안 돼서 어려웠다 치더라도 지금 이재영 선수도 자원력이 괜찮거든요. 네. 200 이상 경력 뽑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 들어갑니까? 디파일러가 빨리 필요합니다. 네. 이재영 선수 네, 스콜지를 지금 써서는 안 되고요. 하이브 완성되자마자 사실은 디파일러를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커세이 있었어요. 거의 성공 못했죠 지금. 네. 하나도 못 잡았어요. 캐리어가 잡히면은 네, 캐리어 하나 터질 때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터셉터들도 네, 터지기 때문에 뭐 굳이 디파일러가 아니더라도 지금 사실 퀸의 인스네어를 활용한다든가 좀 그렇죠. 여러 가지를 네, 좀 마법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데 단순 히드라 리스크만으로는 지형이 불리합니다. 자 박성훈 선수도 먼저 주변에 자, 리버트 더야 그렇죠. 근데 리버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을 갖추게는 이제 저그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박성훈 선수는 야 이것도 예 좀 이 캐리어 한 개를 떨구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커세어가 스쿼지가 예, 동원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프로토스의 이 조합이 워낙 좋은 조합인데 저그가 마법을 활용해도 장담 못하는데 마법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예, 안 됩니다. 지금 뭐 아콘 빼고는 슬래시 데미지를 자랑하는 프로토스의 유닛들이 좀 다 나오고 있죠. 자 이곳으로 지금 뭐 다수의 시드라가 좀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나요? 네. 하이템 플러가 있다. 웹 써야죠 웹. 줄었어요. 자 결국 여기서 이제 시드라 10으로 수를 밀어붙입니까? 예예 물량에 뭐 장사 없다는 말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 사이미스터 자 그러면 야, 이제 단독 캐리어예요. 야구로 들이 붙네요. 네 지상병력기 코너는 냈습니다만 자 캐리어 만에 아니 좀 올리 저렇게 히드라 리스크를 운영할 거라면은 좀 퀸의 인스네어를 예, 묶어두면 그쵸, 잡기도 편할텐데 인스네어도 인스네어고 디파일러 있으면은 저렇게 함부로 예, 못 다니거든요 토스가. 네 예, 인신대 한번 저 플레이가 한번 뒤집어 써가지고 HP 부분은 그냥 뭐 다 빠지고 쉴드만 남은 아 이거 캐리어 지금 이건 좋네요. 예. 야 그래도 예 아슬아슬하게 또 커세어들이 다 잡았어요. 예 자 이제 순회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신드라는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 그 인신대어 뒤집어 쓰면은 이동 속도도 느려지지만 동속도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커세어가 저렇게 스커지 잡는 그 효율도 굉장히 좀 네, 감소해 하거든요. 아, 그 너무 다른 네, 조합 자체 레어 조합으로 가고 있어요. 아, 더 다른 빛이 있는데 지금 이재영 선수는 하이브 구성 못했어요. 네, 뭐로 그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이브 갔나요? 네. 캐리어를 많이 있네요. 그리고 캐리어 옆을 두드려 맞으면 아하 캐리어 힘 빠질 때는 빠지고 캐리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캐리어 얼마나 남아있나요? 지금은 박성훈 선수가 필요한 게 11시 쪽 라인을 밀어내야 돼요. 그리고 저거 11시 쪽 멀티를 자신이 가져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캐리어만 가지고 캐리어 지상 공격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가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캐리어 다 잡힐 네, 한계가 있어요. 이제 힘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었던 자원 지역인 9시와 12시도 아, 이거 이렇게 네, 많이 필요하죠. 저우가 어쩔 수 없고 저 캐리어도 못 살아요. 독특만 쳐 죽습니다. 11시 밀어내나요? 예. 11시, 12시 프로토스가 지금 가져갈 멀티가 많은데 그 적응 프로토스였던 자원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 아 이것도 그나마 밀리지도 않네요. 이것도 좀 미리 좀 보고 있었다면은
네, 저 네, 라이더스 코너를 먼저 파괴했어야 되는 건데 저 끝부분에 라이더스 코너를 뚫려있는 걸로 봐서 네. 리버가 콜로니들 제거하고 있는 동안에 네. 네, 이재영 선수가 뚫었던 네, 네. 라이더스 코너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박성원 선수의 자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게스 부분을 생각했을 때 캐리어를 또 상당수 잃지 않았습니까? 조합만 궁극적을 갖췄을 뿐이지 불안불안합니다. 상대편도 자원만 깼다. 네, 경력도 줄여줬고요. 이재환 선수도 이제 자원 상황을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동안 뭐 캐리어도 진짜 대단하네요. 네, 저 캐리어를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 커세어들도 야, 이 네, 커세어를 선수. 살려서 네. 자원이 뭐 거의 없네요. 이재환 선수도 네. 자원줄이 몇 개인데 다 쓰고 있으면 네, 그리고 지금 커세어에 의해서 오버로드 좀 상당수 좀 계속적으로 잃고 있죠. 네, 아무튼 뭐 스타게이트를 한번 회전시켜가지고 그만큼 수의 커세어를 모아서 커세어가 8기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커세어와 캐리어가 같이 출동을 해요. 그냥 단독 캐리어 가면은 그렇죠. 스커지 바디예요 아주. 그래도 이장 선수의 끈질긴 상대방 네. 확장은 지금 그래도 계속 잘해주고 있네요. 그게 원래 또 적응이거든요. 네. 네. 아, 추가 확장도 안 주고 있어요. 한 10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박성훈아 참 킵만 조합해주면 딱 좋을 텐데.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싸움이 그 10시 라인 저 프로토스 라인에 자원이 마르거나 밀리면은 박성훈도 이 총알값 되게 어려워요. 절대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예, 아까 그 밀면 보셨다시피 적어도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의 플레이는 이재왕 선수에게 부담 많이 하여튼 뭐 예, 워낙 넓은 지역에서 전투 게릴라 등등 막 수비와 공격 뭐 이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선수들도 뭐 굉장히 정신이 없어하는 듯한 예,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근데 박성훈 선수 역시 게스가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유닛 한 경기를 잘 아껴야 되거든요. 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스커지가 이 반응이 늦어서 그렇지 그 시야도 네. 되게 좋고 네 스커지가 근데 좀 네, 캐리어만 있나요? 하늘을 덮는 스커지 네, 캐리어 조합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그냥 뒤집었죠. 네. 지금 9시 진영 공격 갔죠. 셔틀 리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야 다크 네 다크 템플러도 있네요. 네 오버로드가 없으니까 야 근데. 여기는 좀 밀리겠는데요. 여기서 순식간이죠. 오버로드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어떻게 다템이라 추가하지 않아요. 네. 야 이거 오버로드 또 엄청난 떼죽음이죠 지금. 야 이거 유닛 생산이 좀 힘들게 이러면서 뭐 캐리어는 또 공격해주고 있고 많이 휘둘리네요. 야 이거 얘 오버로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아마 지금 인구수가 또 빨간색일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경기 결과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데이터 봐서 유닛 킬수, 뭐 손실수 얼마나 나올지. 야, 진짜 뭐. 또? 참 같은 팀끼리. 왜 자신의 넥서스를? 뭐 이제. 그러게요. 네. 저거는 실수죠 지금. 예, 실수. 아 넥서스를 굳이 부술 네. 이유 없죠. 넥서스도 예. 풀업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그렇죠. 예, 예. 네, 실수로 이제 넥서스를 클릭한 거죠. 아 결국은 병력을 더 투입해서 밀었네요. 9시는. 이제 프로토스가 필요한 거는 적의 멀티를 밀어내고 자신의 멀티 기지로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확장 기지를 예. 미는 거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박성훈도 급해졌어요. 서서히 이장 선수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마법 유닛 조합 없이 단순 히드라리스크로 이길 그렇죠. 단계는 아닙니다. 네. 이미 지났어요. 네, 스커지도 마찬가지. 네, 스커지로 캐리어를 잡아준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디파일러 플레이그 한번 맞아갖고 쉴드밖에 안 남아있는 캐리어인데다가 인스네어 맞아서 기동성 떨어져 있는 뭐 이런 거 잡으면 스커지 성공률도 굉장히 네. 오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은 드론으로 자원 채취되고 있는 것이 극히 한정적이에요. 아니, 거기다가 드론 생산하면 거의 다 지금 방어타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자원 채취가 이러니 멀티는 있어도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저거가 드론이 막 그냥 쫙 지어내고 있고 그 뽑는 거는 네. 히드라하고 저
어, 뭐 하는 거죠, 저거, 예. 뭐 이러면서, 예, 9시 멀티를 다시 가져가려는 것 같죠, 또, 예. 저분은. 9시 멀티, 예. 아, 그건 쉽지 않습니다. 코세어와 리버가 있으니까. 저는, 데미지가 저거 오버로드 이런 게 너무 크네요. 예, 그리고 7시, 아, 커세어, 아, 스커지 갑니까? 이건 뭐, 지금 커세어가 빠진 상태거든요. 예, 우회에서 캐리어 잡겠다는 건데. 예. 예, 좀 잡겠네요, 지금. 예, 스커지, 커세어. 아, 여기 잘 들어가네요, 조용히 잡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났다, 스커지 잡고. 야, 전멸인가요? 이건 좋네요. 한 개, 한 방. 야, 하나 남았어요, 이제. 어, 이렇게 되면은. 그 캐리어 네, 이런 뭐게 지금 박성원 선수 타격이 크죠. 슈컷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네. 거의 뭐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하는 빡빡이라는 분위기예요 네. 지금. 역시나 지금 뭐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병력 한 뭐 유닛 몇 개 뭐 그냥 날리는 건 신경도 안 써요 아, 지금은. 지금이라도. 네, 디파일러나 퀸 제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대왕 선수의 시야라든가 이렇게 사고가 많이 좁혀져 있어요. 워낙 지금 난전이어서 네, 12시 멀티는 거의 불안한 멀티거든요. 12시 11시 쪽은 네, 지금 단지 이제 캐리어를 그나마 다수 잡아줬기 때문에 템포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이 콜로니들도 기왕이면은 성큰하고 예, 스포어를 약간씩 좀 섞어서 이렇게 짓는 게 좋지. 오른쪽에는 스포어만 쫙 지어놓고 왼쪽에는 성큰만 쫙 지어놓고 그러면 이쪽 예, 길 따라서 그 질럿들 몇 개 올라오면 저 스포어는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11시에는 뭐 못 지킨다고 봐야죠. 네, 지상병력이 가서 화끈하게 밀어야 됩니다. 캐리어는 네. 뭐 타격은 주긴 좋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어떤 카드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2시 쪽까지도 데미지를 주게 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저그가 거기다 뭐 9시까지도 결국 프로토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캐리어는 뽑을 생각보다는 그냥 커세어 리버로 갈 생각이 보여요. 효율상 훨씬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는 못 뺐습니다. 네. 저거가 네, 닭 오버로드 드랍을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기는 진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행여나 리버하고 캐논하고 다 밀어낸다 하더라도 다 밀고 나서 뭐 저글링 하나 네? 뭐 히드라 둘 뭐 남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적어도 어마어마한 희생 감수하지 않으면 저희 네, 못 밀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저것은 이제 소수의 가디언을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레이터 슈퍼요. 네. 그러니까 섬쪽에 지금 오버로드 드랍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예, 소수의 가디언만으로도 뭐 데미지를 좀 주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뭐 가디언을 뭐 지상에서 히드라가 보호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 아니면은 뭐 디바워로 소수만 섞어줘도 예, 커세어에게는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이야, 리스크 많이 나오네요, 그래도. 모든 뽑으려고 작정만 하면 많이 나옵니다. 야, 진짜 한편에 이 무슨 대서사시를 보는 듯한. 예, 네. 막, 뭐, 5만 윤이 다 봐요, 지금. 결국 캐리어를 다 잡았고, 커세어 숫자가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디언 디바우로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원이 된다면, 뭐, 네. 안 될 거 없습니다. 확장기지를 꽤 잃었기 때문에, 이재왕도, 어 지금 이건 또 실수죠. 어우 아깝네요 무탈. 네 거기다가 뮤탈리스크를 내가 이렇게 모으고 있어라는 정보도 완전히 전해줬고. 자 히든 카드가 이겁니까? 이제 확장기지들이 하나둘씩 이재방은 줄고 박성훈이 늘어서 그리고 12시 좀 뭔가요? 하이템플러인가요? 리본가요? 12시? 12시 한 실전 못. 이야 네. 그렇죠 이적은 네 이거 거의 뭐 영역을 따지면 이제 박성훈 선수 쪽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네. 저 지역의 자원 채취를 그냥 주면 안 되죠. 1시와 11시가 박성훈 건데 12시는 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마음만 먹으면 이거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재왕 선수의 마지막 히드 카드는 디바우로 가디안. 네, 그 카드가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네. 디바우로 가디안 공격하는 것 같은데 9시 공격하는 거 아닌가요? 네. 가디언 선수 디바우로를 잘 뽑았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막히면 이제는 이재왕 선수 정말 없습니다. 네. 카드가 이제는 꽤 돈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도 셔틀까지 네. 와서 하이템플러 내리고 가디언 보호해야죠. 디바우로가 아 스타렉스톤
가디언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 어떤 뭐 커셔가 디바오로하고 싸워서 뭐 좋은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 힘드니까 가디언만 제거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 네. 예, 박성훈 선수는. 그리고 예, 템플러들이 더, 이건 디바오로 똘똘 뭉쳐있는데. 네, 일단 가디언 2를 제거하는 게 쉽다는 건데. 어? 야, 그래도 커셔를 가지가 했습니다. 그래도. 네. 정작 땅을 밀어야 되는 건 가디언인데 땅을 공격을 못해요. 네, 갑자기 이제 스타게이트가 바빠졌죠. 네, 뭐 그냥 그 이 디바오로 다수의 또 디바오로가 출동한 것을 보고 험난 뭐 이제부터 공중공신을 안 쓰지 뭐 이런 네.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정말 네, 그 커세어만 제압이 가능하다면 커세 리버한테 당한 게 사실 디바오로 가디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디바오로 자체는 뭐 그럼 뭐 디바오로 그냥 많이 뽑았으면 이제부터 나는 공중이 났어 이렇게 해주면 디바오로도 좀 바보가 되거든요. 예, 잡을 것도 없고. 네, 한기 하이템플 한기마다 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세 번씩 쓸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뭐 풍부하죠. 진짜 저그가 아주 썰렁해졌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죽었죠 지금. 예, 가디언 디바오로 또 다 죽었어요. 이제 돈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와. 예, 가디언 예, 더 생산했는데 잘 써야 돼요. 예, 그나마 하이템플로가 만화를 좀 소진한 것 같죠. 네. 야 이제 이겁니까? 거대나 거대내고 지상 병력이 근데 이거 리버 3기 하이템플러 한 번만 써도 이거는 막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진짜 내린 병력이 이렇게 하이템플러가 없나요? 아니 머리 뭐 웹이라도 없어도 이거 막아요. 예, 이거 막죠는 리버가 지금 저 제이크를. 네 그렇죠. 20킬인데 네, 거기다가. 오버로드가 들어가고 바로 착 내린 게 아니라 또 기억자를 이렇게 꺾어지면서 예, 네, 이거 야,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히든카드가 이제 막혔거든요. 네. 이제 자원이 12시와 6시도 네. 미니맵상에도 이제 그 미네랄 색깔이 많이 옅어졌어요. 지금 그 박성훈 선수가 9시 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서 이제 견제를 안 나설 뿐이지 아, 이거는 못 갑니다. 여기는 초롬성이에요. 네. 몰래 우행을 네. 바라고 하는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흠칫 뭐 템플러들이 막 내리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는 뭐 답이 없네요. 네. 이재홍 선수의 윤지세 움직임이 거의 없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네. 자원도 없고 오버로드 또 잃은 것 때문에 유닛도 안 모일 겁니다. 네. 이제는 그렇죠. 또 다시 한번 폭탄 드랍을 감행한다고 해도 아까 쓰다만 그 오버로드들 그 뭐 좀 많이 피해 입은 친구들에다 태워갖고 가긴 또 그렇죠. 몇 대만 맞으면은 그 유닛 태운 상태도 오버로드들이 공중에 폭살할 텐데. 그나마 지금 12위 쪽도 또 하이템플러인가요? 네, 하이템플러 같죠. 그나마 이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 이제 타격 들어가면 예. 잘 됐어요, 그래도. 이미 많이 이재영 선수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자본줄은 줄어든 네. 상태예요. 같은 팀 동료들끼리 너무 예. 혈전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진출과 탈락이 딱 가려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박성훈 선수, 박성준 선수에게는 두 선수 모든 나름대로 이제 단기전으로 뚝딱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엄청난 이전 투구를 지금 예. 보시면 나바가 다 쉬고 있어요. 네. 실제 돌아가는 자원줄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좀 부유할 때. 마법을 좀 활용하지 그쵸, 못하게 네. 계속적으로 안타까움이네요. 진작에 디파일러하고 퀸을 좀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좀 활용을 했다면 말이죠. 점이 예, 그걸 아쉽고. 네. 이제 퀸 나네. 이제 나오자마자 보니까 얘네. 이거는 너무 늦었죠. 네. 어디 멀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프로토스와의 경기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것, 예, 장기전을 많이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경기력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박성훈 선수도 너무 집중을 해서 견디 정도만 말고 미는 네. 그런 작전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글쎄요 뭐 어쩌면 예, 박성훈 선수하고 이재왕 선수하고 평상시에 연습 경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형태의 수비형 프로토스 체제가 갖춰져서 스플래시 프로토스로 박성훈 선수가 막 밀 때 뭐 내가 뭐 디파일러 뽑고 퀸 뽑고 해봤자 내가 디파일러 퀸 뽑으면은 성훈이 형은 늘 다카콘을 뽑아갖고 피드백을 쓰더라. 그거 뽑느니 그냥
히드라리스크 정신으로 미는 게 낫지. 뭐 이런 걸 수도 있긴 있죠.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런지 퀸 마법 써보지도 못했어요. 네, 그럼 뭐 페러사이트라도 뭐 허세 한 개한테 좀 걸었나요? 예, 아니면 뭐 페러사이트 정도는 그래도 화면에 보이지 않았지만 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뭐 예,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인스네어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퀸만 쭉 뽑아놨는데 아직 인스네어가 개발이 안 됐다든지 네. 만화가 없어서 네. 예,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안전하게 12시를 밀기 위한 작업을 이제 이거는 뭐 정말 야 이제 네. 최후의 전투인가요? 네 병력 다 가죠. 자 여기 밀리면 여기 밀려면 이왕 이장 선수 할 것도 없어요. 근데 히드라가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리버에 캐논에 하이템플러에 이거를 지상진으로 솔직히 네. 그리고 이거는 다크선 있어도 안 돼요. 네. 뭐 다 무시하는 공격력이거든요. 아, 그래도 저글링을 미리 쏟아 부으면서 저글링에게 사이닉 스톰을 쓰게 하고 리버의 그 스케럽을 소모하게 한 거는 좋긴 좋았는데 웹까지 네 하이템플러가 6기 이건 뭐 무한대로 씁니다. 초롱성이 초롱성 예 언덕 아래에서 리버가 예. 아 12시만 되면 유일한 자원줄이거든요. 네 유일한 뭐, 자원줄인데 7시 쪽은 거의 자원이 바닥났기 때문에 네. 네, 이건 멀리 밀리면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죠. 네 밀리는 거 그냥 뻔히 눈뜨고 보고 있는 게 제일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네, 꿈틀꿈틀 리버가 기어와가지고 예 네, 한 발씩 쏘면서 내 건물들과 유닛들이 쓰러져가는 거를 네, 볼 수밖에 없는 이 저그의 심정 참 괴롭겠네요. 아 퀸이 할 게 없네요 지금. 네. 뭐 인스네어도 터하진 않고요 지금. 근데 퀸도 이렇게 뽑으면은 아, 이제 와서 네. 인스네어 얘 써봤죠. 아 그렇게 원하던 인스네어를 지금 보긴 했는데 네, 네. 너무 늦었죠. 예. 그렇죠. 마지막 교전을 쓰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히드라이스가 맞춰주고 못 도망가게 묶어두고 잡으려는 용도인데 이거는 지금 뭐 의미가 없거든요. 네, 리버가 한번 느리니까 인스네어 맞으면 그래서 티도 안 나네요. 네. 아, 붙어놓고 그냥 잡아놓고 때리는데 벌써 핵심적인 기지 12시 반이 밀렸어요. 네, 이제 뭐 마지막 프로토스의 이런 마법은 저그의 마법을 활용해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네. 이 정도 되면 근데 그 마법을 활용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힌 거죠. 진짜 막 네, 나이더스 커널로 와가지고 그 사지를 향해 그냥 네, 멍하니 뛰어드는 히드라리스크들이 안쓰럽네요. 네. 네. 거기에 또 이제 캐리어가 간간히 또 추가 데미지 페러사이트 걸렸죠. 네, 아니 여기 밀리면 자원도 없거든요. 네. 이제 저 이재왕 선수 아, 이재왕 선수는 예, 프로토스와의 어떤 최종 단계 테크트리 하에서의 서로 200 채우고 하는 장기전 이거를 스스로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좀 그런 경험이 좀 많지 않은 게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오네요. 아주. 아, 예. 이재왕 선수 많은 자원줄 같은 거 잘 싸워왔는데 예. 그러나 박성훈 선수는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제 12시까지 밀리면 뭐 8시도 거의 끝났고요. 네. 자원이 이제는 채취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몇십 정도 남았을 것 같고요. 그나마도 지금 뭐 챙겨야 돼요. 네. 그리고 박성준은 12시와 11시와 뭐 9시가 있어요. 사실 뭐 12시 날아갈 때 지지를 쳤어도 뭐 늦지 않은 타이밍이었는데 뭐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네. 거겠죠. 그러니까 이 요즘 프로게이머들 간의 경기는 뭐 최고의 실력 대 최고의 실력 막 이런 식의 경기이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가 곧 나락의 구렁텅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다. 네, 그런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재왕 선수가 잘 보여줬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정말 그걸 사기적으로 삼아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붙여야 된다. 예, 이재왕 선수가 그 예, 1승 상황에서 그 24강 말이죠. 저 이성훈 선수와 경기할 때 그 백두대 가는 그 치명적인 실수 네. 한 번.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팀 동료들에게 아주 고비고비 졌어요, 이재왕. 아하. 네, 결국 뭐요? 굳이 파일럿 질거 있나요? 이제 없는 병력입니다만 다 짜내고 짜내서 마지막 공격 병력이 측정한 것 같아요. 네, 뭐 이재왕. 그냥 뭐 같은 팀 동료들끼리 하는 거니까. 네. 아 그래도 두 번 듣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재원의 경기장 결정. 원래 어지간해서도 두 선수가 개인전에서 만날 일이 없어요. 네. 네. 지금 뭐 미네랄 100 남았네, 100. 이제 자원줄이 사실상 뭐 끊겼고요. 네. 이재원 선수 더 이상 히드라이스가 한 기 정도 생산하기도 버겁습니다. 네, 그래도 5시에서 한 대여섯 기의 드론이 미네랄 릴레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박성호 선수도 이제 뭐 네, 자신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네. 네, 굳이 뭐 끌 이유가 없습니다. 네. 거의 제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놨고 이제 상대편에게도 멋지게 마지막 네. 한번 싸움에 뭐, 줄 수 있는 걸 기회를 줘야 돼. 박성원 지진 타이밍을 좀 놓친 감이 있죠. 이재환 네. 선수 아, 저 리버의 네. 지진 네. 아, 무려 50분을 싸웠습니다. 양 선수들 자 50분간에 걸친 대 혈투 결국 박성훈 선수와 이재영 선수 16강 진출 여부를 가리는 그 와일드카드전 최종 승부에서는 이런 보신 바와 같이 박성훈 선수가 장기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이재영 선수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이재영과 박성훈의 대결 박성훈이 승리를 거두면서 박성훈이 16강에 진출!